이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스티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유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은성입니다. 곡은 저희의 타이틀곡 What of Nine이었고요. 저희가 유니콘의 시작 첫날 첫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다들 저희가 오프닝 맞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하실 말씀. 아, 예. 첫 무대인 만큼. 네, 유니버스, 또 저희 유니버스 팀 고마워. 네, 이제 저희는 다음 무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무대인데 그런 느낌이 바로 노래. 네, 그러면 가봅시다. 가봅시다. 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해방을 이렇게 가까이서 와우. 아, 진짜 많이 잘해.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네, 지금 오늘 이렇게 벌써 두 곡 무대나 네. 함께하고 있는데 좀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아있거든요. 네, 또 못하신 못한 말 있는 멤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희 마지막 곡 모두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곡인데요. 모두 맞아요. 그렇죠. 호응 열심히 할 준비 되셨나요? 네. 노래를 모르시더라도 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겨주세요. 대희한테 부탁이 있어요. 네. 하다가 중간에 흥이 오르면 소리 질러.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 무대 에브리바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네. 유나이티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와주신 유니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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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를 먼저 드리고 무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화이트 오브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가 아주 사랑스러운 하트로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시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스나 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스나의 21살 래퍼 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스나의 랩과 비주얼 한 스푼 맡고 있는 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이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스나인의 리더 손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인 천성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방금 보여드렸던 무대는 저희 엑스레이 저희가 이제 4월에 활동했던 곡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심도 떨리고 그러는데 아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유니콘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 이제 멤버들의 첫 무대를 끝내는 소감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어떠셨어요? 저희는 보스나인으로서 거의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 처음에 하는데 환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온라인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 다들 하고 계시죠? 뭐, 다른.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프라이빗 메시지 좋죠? 예. 1점. 오케이.
아, 그럼 저희도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 안에서 멤버들이 쓰는 말투를 이용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리죠. 알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네. 저는 그냥 하이 점점점. 아, 저희 아프지만 비슷한. 아, 재밌어, 재밌어. 감사합니다. 영광이네. 준석 씨가 어때요? 네. 아, 미키 미키. 앞줄 뛰어. 안 들려. 안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따라서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진영 형이 먼저 해버려가지고. 네, 저를 따라하셨네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해요.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활동하면서 친근한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번 엑스레이 무대도 또 저희들만의 뜨거움을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노래도 또 어떤 노래 나올지 기대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저희 유니폰이 송치된 건데요. 그렇죠. 저희 또 글로벌 팬 소개를 해주셔야죠, 프린스 씨. 네, 그럼요. 글로벌 팬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Hello everyone, we are Ghost Nine and welcome to Unicorn. We prepared a lot of stages for you guys,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s and others as well. 많이 잘 안 들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많이 덥죠? 아, 덥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야간 비행과 리본을 이렇게 연달아서 보여드렸는데, 아쉽게도 벌써 한 곡만이 남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오래오래 기다려준 우리 소중한 고스티!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이 영광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또 저렇게 큰 무대 또 거의 처음이니까 어제부터 굉장히 떨렸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의 이런 에너지가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오늘 리포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걱정도 많이 됐어요. 한국에서 하는 첫 편집자들도 저희도 좀 즐길 수 있었고 또 저희 말고도 오늘 오늘 내일 정말 멋진 아티스트 선생님들 많이 오시는데 많이 많이 오늘 즐기고 재밌게 추억 거리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스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무대 함께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무대에서 딱 볼 때 우리 멤버들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씩 좀 얘기해볼까요? 처음에 키미키가 보여요. 그러네요. 보여요. 그러네요. 또 랩을 읽었는 거이 맞아요.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여기서 춤도 추시고 이렇게 재밌게 공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도 오늘 뭔가 다짐을 했다거나 오늘 내가 뭔가를 하겠다 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명씩 뭐 얘기해볼까요?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뒤에 할 곡들이 굉장히 신나는데 2층에 계신 팬분들도 막 신나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는 2층입니다. 다음 곡은 어떻게 저희가 소개해볼까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CS가 IM이 앨범 수록곡인데요. 후에마이라는 곡을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간단하게 세련된 무드에 안무를 얘기해보자면 오기임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장르에 저희가 살짝 발을 한번 이렇게 장르에 도전을 해본 곡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러분 되게 속으로 바운스가 저도 터지는 그런 곡이니까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가봅시다. 후에마이 같이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치게 무대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확실히 정말 관객분들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데요.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들려드릴 곡은 키키키키라는 노래예요. 다들 아시나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키키라고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같이 원어법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떻게? 일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예, 네, 안녕하세요, 멤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명씩 저부터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 막내 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프라이 콘서트에서 처음 인사하게 된 용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주김 씨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이 메인 보컬 석화입니다.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곡은 방고의 밤이라는 노래인데요. 유니버스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를 했던 곡이고 굉장히 아련하고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활동 당시 바이바이바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그때 뮤비를 찍었잖아요. 그쵸 그쵸.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요한이 있으신가요? 저요? 헤이터가 안 터져. 그때 제가 청개구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청개구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청개구리랑 놀았어요. 아 지하실에 형성을 저 지하실에 회원가 있어요? 네 뮤비 그 뮤비 촬영장이었는데 뮤비 촬영장이 저장이 엄청인데 그쵸? 거기서 이제 뭐 비석 같은 거 이제 훔치 그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청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같이 뛰어다니겠습니다. 아 저희는 뭐 그 동환 형이랑 빛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빛을 향해 뛰어가는 것도 생각나요. 네, 한 두세 시간 뛴 것 같아요. 네. 많이 뛰었죠 그날에. 네. 저희 전체적으로 뛰었네요. 그리고 오늘 무슨 유니버스에서 하는 콘서트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평소에 유니버스에서 보드나 프라이빗 메시지로 네. 와이드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소통을 그쵸. 발음 외에 안부를 전하거나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와이 네. 떨려요? 네? 아, 좀 떨리네요. 와이도 저희한테 오늘 뭐 했는지 요즘 어땠는지 메시지를 네. 많이 주시곤 하는데 네. 조금 전까지도 저희가 유니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답장을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답장에 대답을 해볼까요? 네. 네. 답장에 대답을요? 질문에 대답을 해요. 네. 아,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릴게요. 위에 네. 오늘 밥 뭐 먹었는지 밥 먹고 오늘 대기실 비하인드에 있었던 거 재밌던 거 뭐였는지 이런 거 뭐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요. 일단 로아이가 저희를 위해 힘내라고 네, 도시락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맛있게 먹고 왔죠. 그걸 더 맛있게 먹었고 힘내신 100% 그리고 또 뭐 했죠? 석화 또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노래 부르고 저는 또 이제 라이브 열심히 해야 되니까 목을 풀기 위해 저희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를 뭐 불렀는데요? 아마 저게 안 불렀는데 뭐 많이 불렀죠. 오늘 이제 같이 나오신 선배님께 노래도 부르고 5, 6, 7, 8 잘하네요. 잠깐 이 뒤에서 무대 하고 올라왔어요. 네, 같이 와가지고 좋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잠시 후에 그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준비한 무대를 또 이어나가 볼까요? 아, 좋죠. 네, 다음 그럼요. 무대 뭐예요? 다음 무대, 용화 씨 다음 무대. 다음 무대 저희 대현 형이 직접 작곡한 곡으로 유니버스 유니콘에서 처음 보여준 무대잖아요. 예. 아, 그래서 보안이가 못 보여서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또 이 곡을 준비하는 기간에 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오늘 또 한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도 가봅시다! 아, Let's go! 그래서 40 수록곡인 배드나잇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팬분들이 없는 밤은 뱃날이시다라는 뜻으로 맞아요.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와 저희가 여기 또 진짜 콘서트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관객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했어서 네. 되게 아쉬웠는데 네. 느낌이 색깔나요. 네, 느낌이 너무 색깔나고 그래도 걱정이네요. 너무 더우신데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 열기를 더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저희가 작년 유니버스 콘서트 때는 사실 관객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딱 원 없이 즐기려고 이제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션이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3집 타이틀곡 바이바이바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제포! 이 곡이 몇 번 얘기예요? 하나! 내려놓으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해주세요. 아니, 설명 먼저 드리고. 아, 설명. 저희가 사비에 Oh, bye, bye, bye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로 네,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Bye, bye, bye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모든 곳 속을 봤으며 Oh, bye, bye, bye 와우! 여러분 wow.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말 곡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바이바이바이라는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 더 있어요. 자, 저의 소원입니다. 맞아요. 내일 저희 동환이 형 생일입니다. 아, 축하해요! 노래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환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행복한 생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 대은 형
동원이 형보다 동생이 돼. 다 사랑하는 대형만이 동생 좀 많이 없는 거. 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뭐. 네, 이제 네 마지막 무대도 보여드리려고 하니 네. 네. 이제 많이 길어지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희 말씀드린 미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또 본부 들어가서 무대는 끝났지만 유니버스 끝났죠. 네, 무대는 끝났지만 유니버스 플래닛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네. 할 테니까요. 네. 마지막 곡도 즐겨봅시다. 굉장히 신날걸요. 다같이 해주니 노래 진짜 좋은걸요. 이거 들으면 저 추지원이에요. 추지원이요? 한국의 무대 근데 오랜만에 훌륭한 무대 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호응을 지금 여광처럼 한번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무대 괜찮았다면 다 함께 소리 질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유니코, 전 작년에 이어서, 네, 괜찮아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모습을 뵙는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까요? 미용사에서 또 여러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라디오에서 자주 말하는 게 TMI가 없는 게 TMI다. 네, 이렇게 말씀을 말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늘이니까 TMI를 준비를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의 근황에 대해서 네, 솔직히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드라마 약탄여고를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상위 2% 원진 연수형 역할을 맡았는데 이 친구가 빛으로 그럼 어떻게 어울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 뭐 드라마는 이렇게 또 소중히 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주변 이이버스를 통해서 저희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TMI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또 오늘 TMI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대를 열심히 준비했다 네, 라는 게 또 오늘 TMI인데 그러면 다음 무대로 바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또 하덴 홀드가 아니라 하덴 합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저희 두 번째 유니콘도 너무 알차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회원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까지 정말 행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만의 지금까지 위니의 원호입니다. 네. 그리고 미니들 말고도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와서 고생하시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제가 크레이지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는데 활동이 방송이 많이 죽으면서 좀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금방 유니콘에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나 라디오 그리고 예능으로 계속 미니들이랑 만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또 오면서 좀 되게 눌리고 막 그러면서 답답하셨을 텐데 네, 공연 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즐겨주고 계셔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축제 느낌이 훨씬 나는데요. 네, 그렇게 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2022년 여름 굉장히 핫한 네,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니버스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교환 일기를 쓰고 있어요. 저의 일상도 전하고 위니들의 일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네, 그 비하인드는 저 프로포즈 조금만 천천히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일상 이야기 다양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도 기분 좋게 이어가 볼까요? Let's go! 네, 이제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좀 세상 귀여운 원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 소식들 그리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우리 위니들이랑 함께 할 생각을 하면 늘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무대가 되게 많았는데 응원봉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많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요. 되게 이쁜 응원봉들이 많네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크레이지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의 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굉장히 잘해요. 네. 안녕. 자, 일단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너비어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락키입니다. 예헤이! 저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진진입니다. 예. 네, 저는 아스트로에서 락키를 맡고 있는데. 야, 락키. 여러분, 더우시죠?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또 유니콘은 사실 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유니콘은 처음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 곡이 아주 실력 있는 그 작곡가님이 네, 만들어주신 곡이라고 합니다. 누구예요? 네, 그분이 마침 여기 나와 계신데 네, 북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네 락다운이라는 곡은 사실 팬데믹 네, 모든 게 이제 자물쇠처럼 네. 걸려있다 네, 폐쇄당했다, 봉쇄당했다 네. 이런 의미로 제가 만든 곡인데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락다운을 또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에 또 굉장한 선배님들이 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스트로의 비니와 사나가 또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네. 네, 저희가 숨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 좀 하고 숨 좀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숨 좀 쉬어볼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도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쿠미 사나입니다. 저희가 네. 유니콘이 이 곡이 유니콘에 또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저희 2층에서 안녕!
이게 아나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 많이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앞전에 일단 후배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듣고 오셨나요? 아, 우리 후배들 네. 잘하더라고요. 잘하지 않았나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유닉스로 또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도 처음인데. 그쵸. 네, 그래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비나이디어는 팬분들이 직접 보신 건 처음이에요. 활동 때는 다 이제 사람으로 진행했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보여드려서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덥죠? 저희가 더 덥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리고 유니버스 라디오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 네.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만약에, 저희가 유닛 선배잖아요. 네? 저희끼리 밥을 먹는다. 네? 밥 먹으면 계산을 우리가 할 건지. 아, 누가? 아니면 후배들이 할 건지.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네가 살아면? 아, 내가 살게. 아니야, 우리가 살게. 아, 우리가 살게. 아니, 네. 뭐, 나중에 또 저희끼리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유니버스도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아, 너무 아쉽다는데 좀 더 얘기하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얘기해 봐요. 안녕. 안녕. 이 아로아 노봉이 굉장히 예쁘구만. 제 끝에도 있네. 안녕. 안녕. 힘들죠 이렇게 서서 보니까. 이 친구?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사실 이 공연장에 저희가 팬미팅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니버스 콘서트를 하니까 또 색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쵸? 그쵸. 자, 그럼 아쉽지만 저희 마지막으로 꿈을 들려드리면서 네. 저희 또 인사해보고 함께 댄서분들 보내주시고요. 멋있게 또 갈아입었네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아,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농민 하나였습니다. 바이바이. 네, 이렇게 큰 무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저도 매일 함께 하는 거야.
방금 보여드린 무대는 러브 자임이잖아요. 다음 노래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오! 뭐라고? 한번만 더 말해봐.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우리 다이브랑 이렇게 함께 무대를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우리 다이브는 어때요? 무대가 앞으로도 유니버스를 통해서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네, 저희는 정말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인사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이 아쉬워하시니까 저희가 마지막 무대는 정말 더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씩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 익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원입니다. 네, 저희가요 또 곧 컴백을 합니다. 와! 네, 7월 5일 바로 다음 주에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주 떨립니다, 여러분. 네. 아마 컴백 무대 보시면 우리 우정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정 여러분들이랑 이제 많이 계시나요?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스포해도 되겠죠? 스포 하고 갈까요? 그냥 하자. 네, 이거 끝나고 넌 나에 갈까요? 네, 넌 나. 아, 오케이. 굉장히 포인트 되는 부분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을까? 저희가 왜냐면 이거 상의를 안 하고 올라왔어요. 세상. 정말 날 것 그대로. 그러면은 코너 언니만 미스포 요정 코너 언니만 해볼까요? 노래만 하세요, 노래만. 아, 노래만? 아니야? 아니야, 같이 보시죠. 같이 해야지. 그냥 일단 질러. 아, 여러분은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무대는 남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해서 오늘 좋았죠? 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오늘 너의 세계를 여기서 최초 공개했었잖아요. 맞아요. 많은 우정분들과 그리고 팬분들이 좋게 봐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만족하고 떠나볼게요. 네. 그러면 네, 본무대로 갈까요? 네! 둘, 셋! 패스트 보이스, 패스트 보이스! 자, 이제
드릴 건데 오늘의 기분, 기분을 표현하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케빈부터.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소리를 지르는 더비를 봐서 너무 반가운 케빈입니다. 네, 저는 오늘 더비 만나서 너무 설레는 상현입니다. 안녕 더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떠올렸던 소원입니다. 안녕. 네, 더비를 사랑하는 소원 현지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네, 오늘 영원입니다. 네, 너무너무 떨리면서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 열리자마자 빨간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아니 기분이 또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응원봉이 맞네 이게.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유니콘 무대에 저희가 서게 됐는데요. 네. 네, 아이고, 네. 네, 그나마. 근데 진짜 유니콘 무대 작년이랑 이번이랑 비교하면은 멋있고. 왜냐면 그때는 관객분들이 안 오셨어요. 네? 그때는 관객분이 없었던. 그쵸. 맞아요. 근데 스태프분들이 오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훨씬 많아졌어요. 더비분들. 아, 너무 좋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네. 오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더비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전 세계 더비분들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럼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신 전 세계 더비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Hello! Hi! Hi, Mom! We're the boys. 아, 네, 사실 저희가 오늘을 위해서 더비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기대가 큰 마음으로 왔거든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선 만큼 오늘 무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갈 테니까요. 잘 봐주실 거죠?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자. 네, 네, 이제. 왜 못 지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유니콘을 통해서 더비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더비들 있잖아요. 맞죠. 오랜만에 본다, 손! 손! 와, 진짜 오네. 아니면 혹시 나 태어나서 더보이 처음 본다, 손!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봐요. 저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광고 멘트 있잖아요. 뭐요? 더비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애니오네. 갑자기 이렇게 나왔네요. 아, 큐 왔습니다. 다음 곡 씨가 다음 곡 소개해드릴까요? 아, 근데 네, 남들 보여주기 전에 여기가 조금 미끄러워서 좀만 치우갈까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너무 미끄러워. 진짜 더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너 때문에 더 열심히 못하잖아. 좀 미끄러워서 여러분 저희 좀만 이거 치울게요. 보수기에는 기다려줄 수 있지? 여기 딱 치울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안 치워도 돼요. 근데 청소하면 돼. 아, 여기까지 치워야지. 여러분,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그럼 제가 다음 무대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어떤 곡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보시고 싶은 무대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무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그 무대가 아니었던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면 안 돼.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더보이즈 봤잖아요 실물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더 좋은 에너지 보여드릴 거니까 그럼 바로 가볼까요 멤버들?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눈을 꺼주세요! 너무 위험하대요 여러분. 앞에 더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치지 않는 게 요선이니까 맞아요. 조금만 1cm 조금만 들어가볼까요?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서울에서 함성 지는 도비들 앞에서 처음 아닌가요? 아, 다른 데 다니면서 한 번은 했네요.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네, 다시 이렇게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무대를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처음 유니콘의 첫날 마지막에 단식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더비들 너무 너무 이뻐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엄청 떨리지 않으세요? 어, 엄청 떨렸어요. 나 백스테이지 있는데 너무 떨렸어요. 저희 마지막 무대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불러드립니다. 바로 저희의 팬송 클럽 버전.